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국이 난리 아니에요. 이런 18번 코스에서 출발합니다. 넓습니다. 짜십니다. 고맙습니다. 예, 좋게요. 1%입니다. 자, 이름을 코로나 바이러스 코스라고 줬어요. 코로나 코스 어떻게 올라가야 되냐면요. 오른쪽으로 가면 안 돼요. 이쪽을 타서 올라가서 정면 돌파해요. 바이러스를 옆을 타고 넘어서 여기까지 오면 성공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이렇게 가 아니라? 자, 아시님의 도전합니다. 자르면 돼. 아시님. 루크님이 도전합니다. 코스가 아주, 오! 오! 야! 뭐야? 오! 아, 될 뻔했어요. 되겠네요. 어제 밤에 생각보다 비가 많이 왔어요. 코스가 상당히 미끄럽고요, 현재. 별비님. 오! 나무뿌리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중급이고요. 토마스님이 이제 중급 코스로 정해서 도전합니다. 토마스님! 올라는 갔는데 접지가 안 좋아서 상당히 어려운. 네. 일단은 그쪽 아니죠? 미끄러워요. 하신님이 이제 너무 어려워서 중급으로 그냥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중급도 뭐? 일단 중급으로 성공을 한 다음에 상급 도전. 됐어요! 아, 그래서 중급이 좀 나도 안 내.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차이가 참 크네요. 그러니까 이제 다행히 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없기 때문에 모여서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뭐 너무 위축되는 것도 사실, 없어 보여요. 어려워요. 제가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걸 시켰나요? 어우씨. 좋아요. 바이러스가 참 극복하기 힘드네. 별빛님. 아, 저기가 또 힘드네. 뒤에 이제 등산객들이 저걸 왜 올라가려고 그러네. 재밌게 쳐다보고 있는데. 네. 좋아요. 올라탔어요. 따시님. 이렇게. 제가 이제 하다가 잘 안 되면 이제 거지 같은 미션 많이 하는데 이제 거지 소리도 잘못하면 이제 개 발릴 수가 있어서. 그래서 아무튼 현재까지는 거지 같은 미션이에요. 뭐 코스는 인권이 없기 때문에. 오, 좋아요. 오! 이야, 아깝이 됐습니다, 아깝이. 성공률이 현재까지는 아주 거지 같아요. 오, 좋아요! 저쪽은 이제 가면은 코스 이탈이죠, 경로 이탈. 혹시라도 오늘 처음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제 거지 같다, 이제 이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뭐, 나스댕한테 맨날 나스댕의 거지 같은 미션 많이 써먹은 것 중에 하나니까. 네. 자, 거지 같은 코스! 거지 같은 출발! 오! 타에 바람이 너무 많아요, 뒷타에. 바람 현재까지는 코스 이름이 바이러스인데, 아, 마지막 저 숙주 바이러스 넘기가 힘드네. 어, 루크님 어려운 쪽으로. 오, 좋아요! 아, 여기서! 현재까지는 아무도 성공 못했어요. 아, 이것도 어려워요. 모양새 다 구기는 코로나도 바이러스 코스입니다. 지금 계속 켜고 있는 거. 또! 루룩! 아, 속도를 내야 돼요. 안 돼. 코스 이름값을 아주 제대로 하고 있는 바이러스 코스!
좋아요. 좋아요. 좋아. 요,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아, 성공했습니다. 바이로스코스 성공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대로 밀어, 밀어, 밀어. 아, 저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아요. 네. 아, 이건 안 해. 그러니까 저 나무 물 엄청 흐르고. 뿌리 오른쪽이 좀 쉬워요. 속도가, 속도가, 속도가. 마른 나무에. 루크님. 루크님은 이제 오른쪽을 아니고 왼쪽을. 네, 이런 코스는 이제 진짜 바이러스랑 같아서 그 여름 장마철 한번 지나면 또 코스가 확 바뀌어요, 이런 데는. 자,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면서. 어렵네요. 님.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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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을. 아, 아깝습니다. 여기까지. 이거는 네. 뽕바위예요. 제가 이제 새로 개척한 뽕바위. 넘고 넘고 뽕을 잘 타야 돼요. 혹시 뭐 이거 님이 뽕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뽕바위예요. 자, 그니 앞에 뽕 두 개를 정확히 잘 타야 돼요. 한번 이렇게 됩니다. 페달이 안 찍히게 잘 타야 돼요. 페달을 안 당한다. 네. 자, 토마스님. 자기가 볼 때 이건 굉장히 쉬워 보인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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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아. 뽕. 뽕바위예요. 뽕불아 아니에요. 뽕바위예요. 어려워요. 활주로가 짧고, 소나무, 꼬부라진 소나무를 의지해서 출발해야 돼요. 활주로 굉장히 짧아요. 뽕! 되겠습니다. 뽕! 됐다. 어, 조금 높게 올라갔는데, 또 아까랑 똑같아요. 살짝 오른쪽을 타야 유리할 걸로 보입니다. 자, 아직까지 성공한 사람은 없고요. 누가 먼저 뽕을 따느냐? 뽕 따라가세요, 뽕 따라가세요. 뽕! 뽕! 아, 뽕 두 개를, 뽕 하나만 넘었습니다. 힘이 좀 더 있어요. 누가 먼저 뽕을 딸 것이냐? 뽕 따라가세요. 루크님, 과연 루크님 가망성 있고요. 잘 탔어요. 제 생각에 잘 탔는데 또 났네요. 또 났어요. 끝끝내 자전거를 아끼고 지키는 루크님도 있습니다. 토마스님이 이제 성공하면은 세계 최초 아, 토마스 뽕이 되겠죠? 디코스 이름이? 아이, 성공 못하지. 이 바이크는 쉬울 것이다. 아이씨. 아, 뽕을 누가 먼저 딸 것이냐? 오! 이런 토마스님이 뽕을 탔습니다. 와, 나 이거 진짜 세계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아, 토마스님 이제 앞에 성공해서 다들 이제 기운이 빠지는 가운데. 다시님, 다시님, 좋아요. 아, 어렵네. 뽕바위, 뽕바위, 뽕 두 개를 잘 타야 되는 뽕뽕뽕. 토마스님 이제 세계 최초로 됐다. 아유, 거기서 멈칫. 얼로 가. 아이, 그냥 가세요. 토마스님 이 지금 앞에서 성공해가지고. 아, 놀리네. 네. 토마스님. 약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됐다. 그렇지. 이렇게 어려운 걸 토마스님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루크님. 좋아요. 아, 그래, 조금 사실은 여기서 잘 못 들어간 거죠. 뽕 지나갈 때 발을 잘 맞춰야 돼요. 자, 뽕 따라가세. 아이고. 내가 점점 미끄러워지고 있어요, 지금. 습기 때문에. 좋아요. 좋아요. 세계 두 번째로 성공했습니다. 저 바이크 세계 최초고요. 이번에는 조금 일로 들어가. 다시님. 다시님. 좋아요. 아, 조금 높게 올라갔는데. 아. 오! 살렸어요. 그렇지. 그렇지. 아,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 다. 호핑으로 뽕을 따버리는 따시님 됐다. 멋진 동작이었어요. 아, 멋있습니다. 자, 이동. 간만에 이제 우리가 쪽갈비 코스로 왔어요. 별빛님. 그만, 그만. 이제 돌려야 되는데. 여기까지. 이제 원래 내려와서 호핑으로 돌려야 되는데 이제 이바이크니까 그냥 내려 됐다 치고 방향전환 했다 치고
잡아. 예, 저기가 샀어요. 이렇게 됩니다. 방향 전환 했다 치고. 방탄 잘 써야 돼요. 오, 좋아요. 아, 핸들링 마이크 나왔습니다. 되네. 예? 자, 넓히님. 올라가서. 올라. 아, 가서. 잡았어. 넓히님. 아. 잡았어. 자, 넓히님. 올라! 가지 못했어요. 자, 뽕코스 세계 축제로 성공하신 분, 토마스님, 없어요. 예, 이거, 조핑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올라갔어요! 저렇게 하면 성공입니다. 예, 성공입니다. 예. 오! 왜 안 잡아? 불량 망탄한테 제대로 걸렸습니다. 그쪽 넘어지는 거는 잘 못 잡아요. 잠깐만. 나시님이 이제 풀 코스 도전합니다. 아. 오! 저쪽은 절벽이 한 30m 되는 절벽. 오, 좋아요. 각 좋고 살짝 뒤로 더 갔으면 좋겠다. 에이! 자, 방향전환 했다 치고. 자, 치고! 대박, 글로 넘어지잖아. 어우, 왼쪽 넘어진다. 맞지? 안 돼. 야, 이거. 님. 아, 속도가 보잖아요. 아, 만만치 않은 미션 들어갑니다. 아, 계속 접지가. 아, 오, 올라왔어요. 성공입니다. 어, 그죠? 올라가면 성공이야. 올라왔어. 만만치. 님! 오! 올라있어요, 뒷박스 올라있어요, 뒷박스.